안녕하세요. 우양아TV 우양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ERAS, 재활을 빨리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 시스템에 대한, 척추 수술 이후에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가져봤는데요. 연세가 많고, 어쨌건 재활 자체가 힘든 환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빨리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요추 유압수 2022년 4월 18일날 게재됐고요. 수술 전후 치료에, 수술 후 회복 강화 치료에 프로토콜 적용 어떻게 되는지. 보통 요추 유압 및 고정술은 수술 시간이 길고 환자가 상처가 좀 크죠. 그리고 긴 수술 후에 침대에 오래 앉아 있어서 회복 속도가 크게 지연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증가해서 재활 자체를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술 전후 간호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ERA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개선된 회복에 대한 그런 문헌이고요. 수술로 인해서 다양하게 생리적인, 심리적인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방법을 택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그 일반외과 대장 직장 수술에 처음 사용됐고 비뇨기, 유방, 부인과 수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등은 이제 요추 유압술에 ERAS를 해서 재활 기간 줄이고 데보노 등은 이제 유압술 고정에 ERAS가 적합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수술 전후에 빨리 재활할 수 있게 간호 계획 그리고 전통 간호 계획과 비교해서 입원 기간 비용, 합병증, 통증, 회복 정도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환자는 166명인데 80명과 86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입은 수술 교육하고 수술 전에 준비를 하고 수술 이후에 간호 및 체온 관리하고 영양 관리, 식이 관리, 수면, 통증, 체온 수액, 식이, 수루, 기능적 관리. 그래서 BAS, BI, ODI 이런 스코어를 했다. 측정을 했죠. 그래서 제그 결론 보면은 ERAS 그러니까 그 재활 치료 중에 좀 개선된 재활 치료는 수술 전후 치료 및 관리를 최적화하고 통합하는 개념으로 아주 외과에서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나 입원 기간이 다른 기관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수술 전 검사도 잘 계획됐고 수술 이후에 식이 그리고 조기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기간을 보였고, 입원 비용도 대조군에 비해서 많이 작게 측정됐습니다. ERAS 관리를 하게 되면 수술 후 합병증도 많이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데, 대조군에서는 절개합병증이 13명, 66% 정도 생기는데, ERAS군에서는 5% 정도, 4개의 절개합병증과 요로감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상처 치유 발생도 낮출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보통 다섯 번째 활력, 수술을 크게 하면 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척추 환자들이 대부분 의학적 치료를 받는 주요 원인인데, 이 통증 자극이 근육 수축시켜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 염증이 된다. 그래서 통증 완화 자체가 수술을 받은 환자의 감염 예방이 특히 중요하죠. ERAS 간호 계획이 특별히 효과 많이 좋고, 과체중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BI 점수로 아까 중간에 측정한 포인트 본데,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 관리 능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스코어인데, 노인이 이제 연세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 BI 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ODI, 그러니까 불편 지수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교육 수준, 그리고 BMI, 비만도 자체가 좀 많이 관련돼 있고, 기능장애에서 젊은 환자 같은 경우 훨씬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과 과체중 및 낮은 교육 수준 환자들이 진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보시면은 ERAS 기록이 입원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키고 수술 후 합병증도 감소시키고 퇴원 후에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ERAS의 구성항목 잠시 보시면은
식이 조절하고 장세척도 하고 최소침습 수술하고 표준 마취 수액 그리고 수술 후 구토 방지 저체온 그리고 통증 조절 그리고 혈당 조절까지 조기 거동까지 그래서 이 ERSA를 하려면은 결국 최소침습 수술이 동반이 돼야 할수 있는 거죠. 최소 침습 수술과 가로막맥 통합 서비스를 통한 토탈 케어가 회복을 빠르게 도모할 수 있고, 내과의 물리치료사들의 도움도 같이 추가되면은, 그리고 마취도 경막에 마취를 한다면 더더욱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은 어쨌건 빨리 재활을 해서 일상 복귀해야 경과가 좋은데, 최소 침습 및 빠른 재활이 수술 경과를 좋게 하고요. 양방향 내시경이 이 최소 침습 수술의 선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 통해서 뭔가 고령 환자분들이 빨리 재활을 하려면은 내시경 수술 쪽으로 선택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우영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